Let's do this again next week, guys. Yeah. Cheers. Oh. I have to go to the bathroom. Hey, right, watch back. Out for the fire, man. Yeah. Many bears here, man.덕구야, 이것 좀 먹어봐. 이건 더 맛있는 거래. 예. 어이구. 자냐? 어, 자, 끊어. 빨딱 안 일어나? 웨이크업! 웨이크업!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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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깜짝이야. 봐야 봐세요? 야, 너 그걸로 산속 돌아다니다가 곰인 줄 알고 처음 맞는다? 빵. 어. 야, 야, 공, 공! 아, 왜? 왜? 양심 한번 소박도 해라. 그렇게 놀고 왜 소리가 나와? 그동안 반년 놀고 반년이란 것도 간신히 봐줬구만. 어? 이번에 아주 1년 채워봤다. 너 유랑자인지 불황자놀인지 적고 치러까지 들어와. 아니 확 던져버린다. 뭐 이왕 던질 거면 크로아티아로 잘 부탁... 여보세요? 그래, 끊었겠지. 아, 저기 강 대표. 아, 깜짝이야. 꼴 봐라. 사람이야, 바보야. 희수랑 통화 중이었어? 그랬을걸? 너 이번엔 숨 너무 오래 돌린다. 나 7월에 네 매형이랑 장기 의료봉사 갈 거야. 한 반년? 아프리카로. 잘 갔다 와. 그럼 찬이는? 그래서 전화했잖아. 찬이, 그 집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별일 없음. 아니, 별일 있어도 들어와. 아니, 이건 너무 난데없지 않아, 누나? 인력업체 통해서 너랑 찬이 케어해줄 도우미 아주머니도 섭외 완료했어. 나 내 집에 누구 들이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누나. 아, 그랬지. 그럼 네가 아침마다 찬이 깨워서 학교 보내고 영양균형 딱딱 맞춰서 밥해 먹이고 교복이랑 운동복 싹싹 손빨래서 입히고 고3 뒤치다꺼리 다 하면 되겠네. 네가. 응? 아니, 내가 무슨 손빨래를... 그리고 분명히 해두자, 우리. 그 집 엄마 아빠 집 아니니? 어디까지나 너도 얹혀 사는 거고. 오케이. 찬이야 같이 지낸다 쳐. 근데 집안에 도우미까지 드리는 건 내가... 누나. 공연철 씨. 그래. 끊었겠지. 덕구야, 우리 여름은 서울에서 보내야겠다. 좀만 참아, 덕구. 거의 다 왔어. 강아지 이름이 덕구인가 봐요? 몇 살이에요? 글쎄요. 저도 잘... 자기 걔 나이도 모르는 게 말이 돼? 뭐지 씨?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야야, 저 사람은 음악 듣는다. 아, 택시요? 어, 이쪽 10번 출구. 죄송합니다.
590. 731. 610. 695. 미친놈인가? 568. 600. 930. 뭐지? 사과는 사랑스러운 향기다. 사과는 어색한 순간을 우아한 선물로 바꾼다. 바이 마가렛 릴런백. 네? 제 오해로 피해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뜻으로 소설가 마가렛 릴런백의 말을 인용해봤습니다. 눈이 매울 땐 찬 기운이 도움이 되죠. 물수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현재 눈이 따가운 이유는 대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아 알린 성분 때문인데 휘발성이라 곧 기화되면 따가운 증상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요. 다행이군요. 거듭 사과의 말씀 전하며 혹시 식사 전이면 바로 식사 중... 는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집만 두고 나갈 생각이었어서. 그럼 구연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은 자몽 주스도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은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요. 앞으로 전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따가 제 조카 오면 그 친구만 챙겨주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전달받은 사항... 도 있으시겠지만 괜찮아요, 진짜. 제가 그만 나가봐야 돼가지고. 아, 그리고 저 견은... 워낙 나이가 많아서 꼼짝 않고 종일 잠만 잘 거예요. 실례가 아니면 저 견 연세가...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나도. 처음부터 저희가 키운 게 아니라서. 암튼 저 친구도 제가 챙길 테니까 제 조카만 신경 써주세요. 다녀오세요. 어쭈, 속전화 다 씹어, 유창. 610. 잠깐 다리 좀. 아, 깜짝이야. 뭐야, 이 미친 변태는. 네가 내 다리를 왜 재? 아, 이런 신종 변태가 다 있어. 저리 안 꺼져, 이 변태 새끼야. 변태 새끼? 야, 네가 내 다리를 왜 재? 왜, 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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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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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 아, 변태 아니에요. 아, 아이고, 그, 저기, 그래, 직업병,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대박. 아, 이 직업이 변태예요? 아, 나 진짜 아, 별. 아니, 야, 변태. 아니, 너 좀 타고 있어. 왜, 너 인생한 주 좀 봐. 이상하다. 아니, 오해라니까, 오해. 아, 나 진짜 처음하다. 아이씨, 어, 나 무대 디자이너다. 모형 만드느라 뭐든 치수 재는 게 습관이다. 오해했다면 미안하다. 뭔 말을 해야지. 그 와중에 넌 또 그걸 재고 앉았니? 아니 줄 다 빼들 때마다 변태로 오해받고도 억울하지도 않냐? 억울, 억울. 딱히? 야! 아니 꼴은 또 이게... 이런 것도 왜 달고 다녀? 사회적 무리는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단정함은 좀... 어, 좀... 좀, 야, 좀! 너 진짜 내 말 안 들어? 야, 목소리가 그렇게 큰데 안 들리면 이상하지 않을까? 왜 울었는데? 잔소리야, 내 성대만 고생이다.
너 내일부터 당장 일해. 작년 작업물도 평가 좋아서 이런 평 들어왔어. 이거 의뢰 내용들 정리한 거야. 검토해서 와. 새로 샀네. 오, 야 이거 진짜 이쁘지. 나 앤틱 시장 갔다가 완전 득템. 너 진짜 확 던져버린다. 간다. 던지기 전에. 너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어? 그 털 좀 싹 밀어오고 아니면 한 올 한 올 다 뽑아버린다. 유찬. 유찬. 오랜만인데 얼굴 좀 보여주지 조카님. 어? 안 일어나 유찬. 옛날식으로 깨운다 그럼. 미스터공? 저리 안 꺼져 이 변태 새끼야. 변태 새끼? 야. 아. 변태 새끼. 저 아줌마 죽인데? 두 사람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왜 여기가 그쪽 집이에요? 우리 집인데? 무슨 소리예요? 여기 내 집이에요! 아닌데? 여기 우리 집인데?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여자 누구예요? 아주머니 또 누구세요? 그러는 학생은 누구죠? 저 이 집 조카인데요? 이 집 조카는 저거든요? 맞아요. 저분이 이 집 조카신데요. 아니요, 제 조카는 얘인데요. 그러는 아줌마의 말로 대체 누구세요? 나 아줌마 아니거든요? 어쨌든 누구시죠? 때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생각보다 강렬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크게 뒤흔들어 놓기도 한다. 어? 다들 누구셔? 서른 살 어느 날에 그 우연한 짧은 만남이 훗날 나와 그녀의 인생을 크게 유동치게 만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현명하고 올바른 사람은 실수를 통해 미래를 사는 지혜를 깨우친다. 바이 블루타르코스. 조카분에 대한 성별, 연령, 이름 꼼꼼히 팩트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프로답지 못한 제 실수였습니다. 아, 여기 분명히 저희 집이고 저 이 집 조카 맞아요. 11년 전부터 여긴 우리 부모님 댁이었고 내 조카는 이 친구인데요.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 팽! 얘 내가 키우던 강아지예요. 근데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가 우리 집이... 버리고 갔다고 들었어요, 전 주인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키우시다가 몇 년 전부터는 내가 키우고 있는 거고. 말도 안 돼. 그럼 저희 외삼촌... 아니, 이 집 전 주인은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할아버지 여기로 이사하실 때 나랑 미스터공은 한국 안 살 때라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 연락해보세요, 외삼촌분한테. 끊겼어요, 연락. 제가 어디 좀 오래 가 있는 사이에. 저희 외삼촌 이름은 김현규고. 계속 물어도 답해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린. 아 진짜 뭐가 어떻게. 아, 제주도로 전화해보면 알 수도 있겠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번 연락해볼게요. 혹시 뭐 아시는 거 있나. 아, 그래요? 알았어요, 할아버지. 뭘 하세요? 뭐 아신대요? 아니, 그게 전 주인분 짐이랑 우리 덕구랑 두고 엄청 급하게 이사 나가셨대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할아버지도 전혀 모르신대고. 사람 찾는 건 경찰서나 뭐 그런 데 가시는 게 빠르지 싶은데. 암튼 그쪽 집 아닌 거 알았으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만. 이리 와.
야 덕구. 예 저요? 아 너 말고 우리 걔. 넌 덕수 얘는 덕구. 아 난 또 술 안 피워서 죄송합니다. 팽 미안. 너 데려가도 언니가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덕구, 안 자고 뭐해? 야밤에 늑대 소리. 뭐야? 미스터 공인의 소리야? 어. 진짜? 아니, 덕구. 뭔 농담을 그렇게 멀쩡하게. 근데 저 녀석 왜 저래? 그러게. 나도 저렇게 오는 건 처음 보는데. 걔들은 이유 없이 짖지 않습니다. 멍멍 하고 짖을 땐 경계심이나 요구성 혹은 외부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것이고 낑낑 하고 짖을 땐 불안감 혹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며 저렇게 아우 하고 늑대처럼 길게 하울링하는 건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라 할 수 있죠. 대박! 지식 검색인 줄? 아 근데 가족이 여기 다 있는데 누굴? 어? 아까 그 아줌마 찾는 거 아니야? 덕구 원래 주인? 그래, 딱 그 삘이네. 아이 무슨. 삘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주 찾고 가서 자. 주무세요, 그만. 응, 덕구. 괜찮아, 괜찮아. 덕구야, 착하지. 레드 좀 베르키오 오프스텔 59번 알려주려고요? 저 볼 때마다 뭔가를 휘두르시네요. 미스터 곰? 털 하나에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다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첫인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그 정확성은 그리 신뢰할 만하지 않다. 바이, 이드리스 샤. 네, 진료 예약 좀 하려고요. 공우진이요. 네, 덕구요. 아, 아니요. 이 녀석이 잘 먹지도 않고 밤에 잠도 잘 안 자서. 네.